나는 변하고 싶다. 나는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웃는 연습을 기를 쓰고 하는데, 또 누가 방해를 해요? 내가. 내가 나를 보고 하고 비웃고, 또 나는 죽으려고 결심을 했는데 독감에 걸리니까 막 살고 싶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두 다른 나가 싸우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유전자는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 선택의 대상이 뭐냐고 하면 어떤 나를 선택하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나는 웃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나를 웃지 못하도록 웃는 연습을 하는 것이 창피하고 쑥스럽게 만드는 그런 영적 에너지, 그것은 악령의 그 영적 에너지가 나를, 그런 나를 만들어 놨어. 그런데 이제 뭐요? 나는 변해야 돼.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안 돼.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앞으로 살아나갈 수가 없어. 나는 웃는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결심을 하고, 그래서 그 두 다른 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나는 웃어야 돼.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나로 변해야 돼, 나는. 그런 결심을 하도록 도와주신 것은 누구요?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그래. 그렇죠? 정신님, 성령. 그래서 이 성령과 악령이 우리들 속에서 싸우고 있고, 문제는 우리가 어느 쪽을, 어느 쪽 나를 선택할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결국은 내가 악령 쪽을 선택하면 나의 뇌파는 베타파로 변질돼 버리고, 내 생체 전자파도 나쁜 파로 변질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들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들을 끄고, 그렇죠, 혼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질병이 발생한다. 그래서 내가 나는 웃을 거야 해서 결국, 야, 웃으니까 정말 좋네. 야, 이게 되네. 야, 희망이 보인다. 그렇게 되면 내 뇌파는 무슨 파로 변해요? 알파파가 돼서 결국 내 생체 전자파도 알파파가 되고, 그래서 내 유전자가 다시 켜지고 회복되고, 그래서 내가 어떤 뜻을 선택을, 어느 쪽 나를 선택했냐 에 따라서 내 유전자에 미치는 그 생체 전자파의 성질이 달라지고, 그걸로서 내가 정말 치유가 되느냐 치유가 되지 못하느냐, 그것이 결정되게 된다. 그래서 석가모니 선생님도 예를 들어서, 우리들 속에는 진아, 진정한 나, 진아, 아자는 물론,
그 다음에 자아. 우리가 자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아를 죽여라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렇죠. 자, 제가 그래서 진아와 자아. 자아는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나. 나는 잘났어. 나는 공부도 잘하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붙었어. 뭐 그런 나. 그게 자아야. 그 자아가 나의 무엇을 형성해주고 있어? 자존심. 나는 너보다 잘났어. 나는 이래서 너보다 이런 사람들보다 이 세상에 더 귀중한 사람이야. 값이 더 나가는 사람이야. 사람들이 상처를 제일 받는 게 뭐 때문에 받아요? 자존심 상할 때 받습니다. 그래서 그 자존심을 먹고 사는 나를 자아라고 그래요. 옛날에 제가 미국서 살고 있을 때, 우리 집에 고등학교 때 아주 친하던, 술 같이 먹고 아주 친하던 친구가 놀러 왔어요. 근데 이 녀석이 담배를 자꾸 피워. 그때 우리 애들이 아주 어리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담배 안 피우게 하려고 담배가 참 해롭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자식이 아주 기분 나빠 하더라고. 그러면서 얘기가 끝나니까 얘기 다 했나? 그래. 다 했다. 그러니까 이 자식이 담배를 탁 하나 꺼내는 거예요. 꺼내더니 막 해서 피어 물고 한 모금 깊이 빨아들이더니 제 얼굴에다 대놓고 아이마 전 담배를 못 피워요. 술은 잘 먹었대. 에이 아마 그랬더니 친구 상구야 담배 나쁘다는 건 나도 잘 안다. 근데 나 이 담배 없으면 산 맛 없어. 담배 없는 세상에 살아라. 나 못 살아. 그러면서 담배를 한 대 피워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담배 없으면 못 살아. 그러니까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거 잘 아니까 그래도 나는 필요하니까 이제 담배 해롭다는 말은 앞으로 안 해줬으면 좋겠다. 뭐 진지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는 말릴 수 있어요 없어요. 딱 보니까 못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담배를 다 이제 피우고 이제 그 꽁초를 제때리 이렇게 딱 눌러서 끄면서 혼잣말로 끊기는 꺼내야 되는데 다 알아요? 다 알아도 안 되는 거야. 안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선택하세요. 노래 부르세요. 기도하세요. 웃으세요. 이게 말은 쉽지. 실제로 해보려 그러면 뭐예요? 쑥 때문에 어렵다고. 그래서 그런데 쑥은 어떻게 하면? 쑥 눌러주면 어떻게? 쑥 들어가 버리는 게 쑥이다. 그래서 꼭 여러분 선택하고 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친구 얘기로 돌아가서 끊기는 꺼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이 친구도 끊기는 끊고 싶구나.
그러면 여러분, 이 친구는 담배 없으면 못 산다. 나는 담배 피우는 게 낙이다. 제일 행복하다. 그래 놓고 끊기는 끊어야 되겠다 라고 할 때 서로 반대되는 나 아니에요? 그렇죠? 한 인간은 한 인간인데 그 인간의 생각이 상반되는 생각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 그 친구의 진짜 나는 담배 끊고 싶은 나요? 아니면 담배 끊기 싫은 나요? 끊고 싶은. 네, 끊고 싶은 나가 진짜 나요. 그래서 그거를 진짜 나, 참나, 진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속에는 진짜 나가 있고, 가짜 나, 자존심, 이건 겉으로 폼 잡고, 이거는 거칠에밖에 없는 그런 나야. 근데 사람들은 그 자존심을 가진 그 나가 참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속아서 살고 있다. 그래가지고 맨날 속상하고 기분 나쁜 거야. 왜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 내 마음에 뭐를 줬다? 상처 줬다. 맨날 그런 얘기하고 그 상처 속에서 또 상처를 준 상대방을 미워하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왜 그 친구의 진짜 참나는 진아는 끊기는 꺼내야 되겠다는 나가 진짜 나라고 여러분이 말할 수 있습니까? 무슨 이유로? 그게 이유는 간단합니다. 끊기는 꺼내야 되지. 이 말은 그 친구는 끊기가 싫어. 그런데 누가 해주는 말입니까? 예, 네. 하나님이 그 친구한테 해주는 말입니다. 꺼내야지. 예, 네. 맞아. 끊기는 꺼내야지. 제가 옛날에 자살하려고 그러다가, 독감에 걸렸을 때, 막 살고 싶어. 죽고 싶지 않아. 그건 누구의 음성이에요? 왜 하나님이 산 거야? 나는 네가 죽길 바랐지 않아. 저는 하나님 같은 거 믿지도 않는데 그래도 교회 가건 안 가건 간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면서 살아. 심지어는 밥을 먹어도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접시를 들고 반찬을 뜰 때도 밥 뜰 때부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됐다, 됐다. 그만.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동물들도 다 들어요. 예? 네? 여러분. 그래서 이거 봤잖아요. 기린도, 칼슘, 인 성분이 부족하면, 칼슘이 뭐고, 인이 뭐고, 기린 아무도 몰라. 그리고 자기 몸 안에 그런 게 부족하다는 사실도 뭐예요? 모른다니까. 그리고 뼈 속에, 죽은 동물의 뼈 속에 칼슘 인성분이 많다는 것도 아무것도 몰라. 그러나,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땡겨! 저 뼈에 긁어쳐서 넘어질 거에서 피해가려고 그랬는데, 뼈를 보니까 뭐예요? 땡겨, 먹고 싶어. 그래서, 필요한 거, 부족한 게 있으면, 그 부족한 것을 먹여서, 보충시켜서, 건강을 유지하게 하려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기린들은 교회 안 갑니다, 여러분. 우린 자꾸 교회 댕기는 것을 하나님 믿는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진짜는 뭐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야? 누구에게라도 모든 생명체에게 생명을 주시고 네? 무엇으로 그것을 그들을 다 사랑하시니까 네? 그 사랑이 바로 생기요 생명이다. 그런 생명 차원에서 그것이 바로 진리다. 그쵸? 그 진리와 생명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여야지. 네. 그래서 저는 진리를 추구하고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이지. 우리 아들 서울대학교 붙게 해주세요. 이런 거하고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뭐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렇게 먹고 이 기린이 건강해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기린에게 뼈를 먹는 기린에게 하나님이 있다고 가르쳐 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내가 왜 이렇게 땡기지? 뭐가 그다 왜 내가 끊고 싶지? 담배를? 그게 다 누구의 음성이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양심이라고 부릅니다. 양심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담배를 끊는 쪽이 무슨 쪽이에요? 생명이야. 생명으로 가는 쪽. 담배 피우는 것은 나는 담배 피우는 게 낙이다. 담배는 절대로 안 끊는다, 나는. 거기서는 뭐예요? 그거는 죽는 쪽이야. 죽는 쪽에 사망 쪽으로 가고 싶은 내가 진짜 참 나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나와, 자는, 이게 이제 참나고 자아는 사실은 거짓나. 이 사회적인, 이런, 내가 어떻게 인정을 받느냐, 안 받느냐, 내가 1등을 하느냐, 뭐, 몇 등을 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나. 생명하고는 상관없어. 뭐가 더 중요해? 체면, 겉으로 나타내 보이는 그 모습.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나가 어떻게 돼야 돼? 참나로 표현하는 것이 진짜 나를 결국은 찾는 것이 뉴스타트입니다. 아시겠죠? 자. 내가 유전자가 와장창 다 꺼져가지고 엔도르핀, 세로토닌 이런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행복물질이 생산이 안 돼서 내가 우울증에 걸렸다. 왜 내가 화가 났다. 누가 너무너무 밉다. 이런 것도 다 누가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나예요. 거짓나. 참 나는 미워하기를 싫어하는 나야. 왜? 미워해봐야 내 유전자 꺼지니까. 즉, 생명을 추구하는 나가 참 나야. 그래서 내가 나를 이렇게, 내 속을 이렇게 볼 때 나는 어느 쪽을 추구하는 나냐. 그래서 뉴 스타트를 한다는 것은 생명 쪽으로 추구하는 나로 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나를 내가 나는 거짓나의 지배를 받고 있었구나. 거짓나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나를 죽이려는 악령의 지배에 따라서
내 자존심, 내 자아만 추구하고, 거기서, 누가 방해를 걸면, 화가 나고, 미워하고, 예. 네. 그러면서 사는 이 거짓나. 이게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그래서, 참나. 그래서, 거짓나가 참나가 되는 것을 불교에서는 뭐라 불러요? 해탈? 참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해탈을 해야 돼. 아시겠죠? 그냥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적어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어떻게 참나를 찾아야 돼. 생명 중심인 나. 자, 여기서 해탈이라 그러고,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다시 태어난다. 혹은 거듭난다. 라고 그래. 거듭남. 그래서 이 거짓나는 죽고 참나가 되는 거. 거듭남. 공자 선생님은,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볼견자의 성, 나의 본성을 다시 본다. 그래서 견성하고 오도, 오도는 진짜 내가 가야 될 길을 깨닫는다. 하는 말이에요. 견성. 소크라테스는 뭐라 그래요? 네가 생각하는 너는 네가 아니야. 그거는 너의 거짓나 자아일 뿐이야. 너는 그 자아대로 지배를 받고, 자아의 지배를 받고 계속 살아갈수록 너는 점점 뭐요? 죽음으로 가고 있는 거야. 불행하고. 그래서 너의 진화를 빨리 깨달아라. 그거를 네 자신을 알라. 옛날에 이걸 모를 때는, 아니, 사람이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참나, 별 소리도 아닌데, 뭐, 그 소리 했다고 세대, 사대 성인이야? 아니에요. 그 소크라테스의 말도, 네가 거짓나를 빨리 극복하고, 응? 참나를 발견해라. 결국, 참나는 누구가 내 속에 들어와서 형성시키는 나예요. 성령, 하나님, 생명, 진선미, 사랑이죠. 맞죠. 자, 그래서 이 친구도, 끊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친구의 마음 속에 넣어주시고 있구나. 이제 그런 친구도 결국은 뭐예요? 아, 자기는 맨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뭐, 이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생각하는 하나님이요? 거짓나, 자아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러나, 탁 해탈을 하고 거듭나서 보면, 와, 하나님은, 나 같은 놈도 뭐예요? 사랑하셔서 나로 하여금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구나. 이제 이렇게 될 때, 와,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뭐요? 거짓나로부터 참나로 탈피시켰구나, 해방시켰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뉴스타트가 이루려고 하는 궁극적 목표가 사실은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옛날에는 몰랐던 악령, 혹은 성령, 정신, 잡신, 이런 걸 이제 쭉 강의를 들으시면서, 아, 그렇지. 내 유전자가 왜 이렇게 변질이 돼서 이런 병이 생겼냐. 가 다 알고 보니까 뭐에 달려 있었어요. 예. 네. 생체 전자파에 달려 있었고 그 생체 전자파는 내 마음에 품는 뜻에 달려 있었고 그 뜻은 영적 에너지 어떤 영적 에너지가 나에게 그런 뜻을 내 마음이라는 그릇에 담아 줬는가? 아, 내가 악령의 지배를 받고 살았구나. 내 자존심이 너무나 뭐요? 중요했고, 그것에 내 목숨을 바치고 살아가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그래.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자존심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존심이 모든 스트레스의 뿌리예요. 알고 보면 아시겠죠? 사람을 미워하는 원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그 친구도 내가 끊기는 꺼내야 되겠다라는 그 참나의 순간이 있어. 그래서 이제 어떤 기회가 오면 그 참나와 이 거짓 나가 담배 없으면 못 산다는 나가 어떻게 결전을 벌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확실한 선택을 해야 돼. 그때 아 하나님 나한테 담배를 끊고 싶은 끊기는 꺼내야 되겠다는 마음을 넣어 주신 것을 어떻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예,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뉴스타트를 하면서 다 이제 싸워야죠. 그렇게 되면 뭐 담배 끊는 거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담배 피우고 싶은 것도 나고 끊고 싶은 것도 뭐예요? 나고 이거 내가 왜 이래? 뒤죽박죽이니? 이렇게 되면 싸울 수가 없어. 그렇죠? 담배 절대로 안 끊고 싶, 끊지 않고 싶다. 는 그것은 알고 보니 거짓나구나. 이 거짓나에 내가 거짓나가 나를 지금까지 어떻게 내 생활을 지배해 왔구나. 예, 이러니까 내 몸은 점점 약해지고 있고, 예, 이래서 결국은 그래서 뭐 폐암 걸려도 좋아, 뭐 이런 생각까지 하도록 나를 어떻게 나의 인격 자체까지도 변질시키고 있구나를 깨닫고. 아야, 나는 끊을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끊을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제발 이런 생각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뭐 교회도 잘 안 나갔고, 뭐 교회는 취미도 없고, 그런데 뭐 또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게 쑥스럽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이 자 그렇다면 나는 지금부터는 어떻게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한번 알아보고 싶다. 저한테 제 마음 속에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구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진솔하게, 솔직하게. 자꾸 사람들이 이래요. 박사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제가 제일 많이 해주는 답변은 뭔지 아십니까? 폼 잡지 마세요. 자꾸 사람들이 기둥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폼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무슨 형식이 있느냐,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접근해서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그런 거 제일 싫어한다니까요. 하나님은 뭐 다 무슨 형식이 있고 뭐 아멘을 꼭 해야 되고 뭐 거꾸로 앉아야 되고 이런 거 전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화장실에서 똥 누울 때 기도 많이 해요. 버릇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똥 누면서 기도를 하다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화장실에는 안 따라 들어오시는 분 아니에요. 시편 23편 보면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따라서 어떻게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을 부를까 봐 그때 부르면 잡아주려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왜 따라오세요, 이거? 참. 나가세요. 따라오지 마세요. 그럼, 나 걱정 마. 그냥, 나도 여기 산책 나와서. 그러다가 제가 어떤, 어려운 순간이 봉착해서, 하나님 필요할 때 하나님, 뭐요? 네가 혹시 나보고 도와달라 그럴까봐 내가 따라왔어. 그렇게 아주 이 온 우주에서 가장 나를 사랑하시고 쉬우신 분이 하나님이야. 아시겠죠? 제발 폼 잡지 마세요. 이제 뉴 스타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병이 났는데 그거를 거북하게 무슨 어떤 형식이 필요하고 그래 생각하면 하나님과 친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린들도 사람처럼 이렇게 뼈를 먹으면서 아 하나님이 내가 뼈 속에 들어 있는 이런 칼슘 인 성분이 부족한 걸 하나님이 아시고 나를 먹여 주시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처지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처지야.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저보고 야, 상구야, 저기, 주말에, 라스베가스를 좀 구경시켜줬으면 좋겠다. 저는 라스베가스 별 재미 없어요. 너무 시끄럽고, 이 담배 연기 때문에, 그 호텔 1층이 다 도박장이거든요. 뭐, 이런 강당이 한 대여섯 개, 큰 홀에 막, 사람들이 담배 피우면서, 땡기고, 막, 땡땡땡땡땡땡땡 하고, 막, 야! 그러고, 막, 난리에요. 거기 가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라스베가스보다 훨씬 더 좋은 데가 있다. 네가 거기 한번 가보면 라스베가스 잘 안 가고 거기 갔다가
일생 동안 잊지 못할, 어? 그럼, 정말, 어? 좋은 곳이야. 아, 그랬더니 이 친구가, 네가 그렇다면, 글로 가자.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글로 갔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바위 산이 있고, 이게 캘리포니아에 있는 요세미티 국립공원이라는 거예요. 이야, 이게 폭포가 떨어지고, 와, 이게 보면, 여러분, 이 관광버스 이게, 거기는 나무들도 키가 굉장히 커요. 관광버스가 조그매 보이죠. 그렇죠? 사람은 요래. 그래서, 여러분, 이제 폭포가 2단 폭포인데,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그런데 이제 쫙 올라가면, 폭포가, 까마득합니다. 이게 1000m가래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975m. 와, 여러분. 이 친구 평생 뭐예요? 잊지 못할 여행이 되게 해주고 싶어서 가자고 그랬어.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서 그 당시 캘리포니아 우리 집에서 여기까지 운전하려면 한 7시간 걸려요. 그래서 이제 도착해서, 저는 여기 오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 유전자가 그냥 막 켜지는 거야. 이야, 보고. 그럼 저는 이 친구도 막 뿅 가가지고, 캬, 이러고 보고 있는 줄 알았어. 바로 제 뒤에서 서서. 그래서 제가, 야, 막 좋지? 근데 이 친구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러고 있어. 안 좋나? 그랬더니 친구가, 야, 다 봤으면 빨리 가자. 그래서 어디로 가자고? 그랬더니 친구 하는 말이, 네가 인마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 데려준다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거기가 여기라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말이에요. 담 피다가 화가 나가지고, 꽁초 집단 이제 발로, 니그 밟으면서 뭐라 한 줄 알아요? 야, 이 새끼야. 7시간이나 운전을 해가지고, 바오에서 물 떨어지는 거 별주로 왔냐, 이거야. 여러분, 바오에서 물 떨어지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할 말 없지. 그 친구는 이 멋있는 폭포가 그냥 바오에서 물 떨어지는 것밖에 안 보여. 아름다움을 볼 줄 몰라. 그죠? 여러분, 이 요세미테 폭포의 진실은 아름다움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죠. 아름다움이지.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는 이 폭포의 진실이 아니고 뭐게? 사실일 뿐이에요, 사실. 사실대로 말하면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이 인생을 아무 이 인생 속에 어떤 아름다움이냐. 이걸 모르면, 여러분, 인생의 사실만 보게 돼.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거, 뭐 호강하는 거, 뭐, 돈 많은 거, 좋은 차, 좋은 집. 사실밖에 없어. 아름다운 건 몰라. 인생이 아름답지 않다는 건 그 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 자식이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야. 7시간 운전해가지고. 자기는 지금, 그래서, 라스베가스보다 좋은 데가 있다고 그래서, 라스베가스보다 도박장이 더 좋은 줄 좋은 데로 데려가는 줄 알았어. 그래서, 이렇게, 예, 그, 어떤 진, 정말 진실된 것, 선한 것, 그 다음에 뭐예요? 아름다움을 모르고 각박한 세상에서 그냥 사실대로만 산 거. 그래서 그런, 그렇게 사실, 인생을, 우리의 삶을 사실대로만 받아들이면 하나도 아름다울 거 없잖아요. 맨날 먹고 자고, 직사계 일하다가,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 늙어가면서 병들어서 죽어버리면 흑돼버리고 뭐 살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사실을 보면 사실 속에는 뭐예요? 진, 선, 미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모든 것 속에서 뭐를 찾아내야 돼? 진실을 찾아내야 돼. 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뉴 스타트를 잘 하시려면, 자, 여기 이제 꽃이 있어요. 그러면, 뭐, 꽃, 뭐, 별로, 뭐, 이쁜 꽃도 아니네, 뭐. 싸구려네, 뭐. 이거는 사실이야. 아시겠죠? 그러나, 이런 꽃을 꽂아놔도, 자세히 보면 이뻐요, 안 이뻐요? 참 이뻐요. 그 모든 것에서 진실을 찾아야 되고 선을 찾아야 되고 미 아름다움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 애를 쓰면서 진실되게 살아보려고 할 때 그제서야 진선미로부터 이런 놀라운 영적 에너지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그 영적 에너지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귀한 영적 에너지는 사랑, 곧 무조건적 사랑이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유전자가 꺼지고 병이 난다. 하는 것은 이제 상식적으로 다 알아요. 아는데, 그러면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뭐예요? 풀 수 있느냐? 그건 잘 몰라. 여러분, 스트레스를 풀 때 어떤 풀어요? 이 요새 밑에 이런데 아름다운 곳에서 오면요, 스트레스 풀려요, 안 풀려요? 예, 네, 유전자, 스트레스는 유전자를 꺼요. 그런데 여기 오면 뭐예요? 와, 스트레스 때문에 꺼졌던 유전자가 어떻게 팍 켜진다니까요. 그 아름다움으로부터 내가 받는 그 영적 에너지. 예. 그리고, 아, 참, 이 친구가 나를 위로해 주러 와서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니 뭐요? 고맙구나. 스트레스 풀려야 풀려요. 예. 스트레스는 진선미 사랑으로 풀려요. 다른 거는 안 풀려요.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옛날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스트레스를 꽉 받으면요, 제가 누구 생각을 한 줄 아세요? 우리 외할머니. 우리 어머니는 상당히 엄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는 매 많이 맞았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집안에 있으면 항상 좀, 또 뭐, 잘못한 것도 지적하고 또 매맞을까봐, 항상 좀 불편했어. 근데 이제, 방학 때, 우리 외갓집에 딱 갔다 하면, 그때는 너무너무나 평화로워. 우리 외할머니는 잔소리 절대로
안 하고 상구라 그러면 외손자 1번이니까. 우리 상구, 우리 상구. 그 우리 사랑이 있잖아요. 이 자식은 저를 외할머니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근데 제가 가면 피곤하면 일어나지도 않아. 왜? 믿으니까. 내가 일어나서 인사를 열심히 안 해도 우리 외할머니는 뭐예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 아, 사랑이 믿음 좋아요. 믿어. 그래서 가면 오세요. 고랑지사. 그래서 그렇잖아요. 제가 일어나 앉기가 싫어서 미안해요. 그냥 누워 있어도 되죠. 괜찮아, 누워 있어. 피곤한데 일어설 필요 없어. 그런 관계.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외할머니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나한테 그런 분이다. 외할머니 같으신 분이다. 그래서 근데 그 외할머니는 제가 이제 미국 가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 스트레스 받고 이제 이렇게 되면 그때 이제 젊을 때 결혼을 막 해서 미국 갔는데, 뭐 남편이 병원에서 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생겨가지고 속상해하고 이러면, 그 당시에는 한국 사람들이 없었어.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카카오톡도 없고 국제전화 이거 너무 비싸고 전화 못 해.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의사라고 이제 미국에 와서 미국 병원에 취직을 해가지고 이제 의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스트레스 받고 와가지고 팍 이래서 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 그렇죠. 그 이제 마누라한테는 내가 스트레스 받는 그런 그 보여주기가 또 너무 불안해하고 이럴까봐. 그래서 이제 그 스트레스를 풀 수가 없는 거야. 그때 외할머니를 생각하자. 외할머니가 참 나를 사랑하셨지. 근데 제가 미국 갔을 때는 벌써 우리 외할머니 돌아가신 지가 10년이 지난 후였어. 그런데도 그 외할머니 생각을 탁 하고, 제가 어릴 때 신경이 예민해가지고 배탈이 참 잘 났어. 근데 우리 외할머니가 싹 배를 만져주면 그냥 싹 낫는 거야. 이제 그런 생각, 외할머니 무릎하게 누워, 이제, 누워서 이렇게, 여름날, 밤하늘에 그 은하수, 그런 생각.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가 어떻게 쫙 풀려요. 여러분, 외할머니는 없어요. 죽었어. 무덤에 가신 지 10년도 넘었어. 그리고 그거는, 그 무덤은 울산에 있어. 근데 나는 태평양 건너서 뭐예요? 미국에 있다고. 근데 미국 땅에서 벌써 20년, 25년 전에 외할머니로부터 받은 사랑을 생각하며 내 유전자 켜지는 거야. 자,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무슨 에너지다? 영적 에너지다.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는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15년, 20년 전에 내가 어릴 때 외할머니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을 다시 생각하면 그 사랑이 15년, 20년 전에 받은, 그리고 태평양 건너서 울산에서 받은 사랑일지라도 미국에 있는 이 외손자에게 아직도 뭐요? 유효하다니까. 유효해요. 그러면 그 외할머니의 사랑의 힘, 사랑이라는 영적 에너지는 무엇과 무엇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사랑이에요. 시간과 공간이 필요 없어. 그 태평양 건너서 미국에서도 그 사랑, 우리 외할머니는 지금 이 세상에 안 계셨지만, 어? 그래도 계시는 것처럼 그분이 나에게 해주신 사랑은 뭐예요? 내 유전자에 작용해서 알파파로 만들고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스트레스를 풀어줘요. 이 얼마나 중요한 에너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그냥 아무렇게나 유행과 가사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랑이라는 건 진짜 이렇게 놀라운 영적 에너지로서 시간과 공간 필요 없어. 그거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네. 그게 영적 에너지의 특징이에요. 전자파만 해도 여기서 미국까지 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다 사랑 에너지. 그건 기계도 필요 없어. 그냥 뭐요? 머릿속에 생각만 하면 돼. 선택. 자. 그래서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가셔서 제일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스트레스를 푸는 거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뭐요? 꼭 생겨요. 나는 이제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 가도 우리가 혼자서만 살면 괜찮아. 그런데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 이 주위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스트레스는 항상 받을 수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상대방이 나에게 줬을 때 내가 정말 옛날처럼 속상하다, 상처받았다, 화난다, 밉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다가는 유전자 도로 뭐요? 도로 꺼져버려.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 스트레스를 가장 효과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그 에너지는 영적 에너지, 즉 뭐라고 부르는 영적 에너지다? 사랑이야. 그것도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여러분이 아, 이 사랑이야말로 무조건적 사랑이야말로 진짜로 스트레스를 싹 풀어주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딱 확신을 하셔야 돼. 그래서 그 확신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간단한 얘기를 이제 해드릴 텐데, 여러분. 어떤 다섯 살 난 아들 하나의 이제 엄마, 아빠. 아빠도 착실하고, 가정이 참, 행복한 가정. 아파트에 살아. 근데 아빠가 미국 출장을 갔다 오면서 참 아주 한국에서는 잘 살 수 없는 놀라운 장난감 자동차를 사왔어. 어떻게 되냐면 이거 참
조절하면 무선으로 하면 어떻게 상하고 좌돌자 좌회전 우회전 뭐 해서 이렇게 돌아가고 아, 이 5살 먹은 놈이 막 행복한 거야. 응? 그래서 이제 또 자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이제 아파트 이제 어린이 놀이터에 가서 이제 다 아파트 조물애기들이 다 모여서 와. 와, 단 말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좀 큰 놈이 12살, 6살 뭐 놈이 안 넘어서 이렇게 보다 너무 너무 탐이 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 리모컨 탁 빼고 도망갔어.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어떻게 받아요? 조금 받아요, 많이 받아요? 예? 걔가 어떻게 하게? 와! 죽을 듯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렇죠? 뭐, 어린애들 스트레스 안 받는다고요? 천만에. 다. 으아! 미칠 지경이야. 이렇게 되면 베타파가 아니고 뭐야? 막 뚜껑이 열리는 거야. 막 누군 어떻게 이 스트레스를 풀어? 걔네들은요 이상구 박사 강의 안 들어도 다 본능적으로 알아요. 스트레스 푸는 방법을 어떻게 해? 일단 엄마 해야 돼. 엄마 그러면 엄마 하는 순간에 스트레스가 좀 풀려. 그래서 엄마 여러분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엄마가 없다면 스트레스 풀릴까 안 풀릴까? 안 풀려. 그건 비참한 거예요. 엄마 하고 가는데 집에 엄마가 없어. 스트레스가 어떻게 더 폭발하지? 이렇게 되지. 근데 마침 엄마가 있었어. 왜 그래? 왜 그래? 우리 아들 그 목소리만 들어도 뭐예요? 아, 그렇구나. 그 엄마 품에 안기면 뭐예요? 스트레스가 풀리기 시작해, 벌써. 그래서, 그랬구나. 그때, 엄마가, 응? 여러분, 무조건, 엄마가 뭐라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빙신거치 뺏기고 있어! 그러면, 얘는 스트레스가 꽉 쌓이는 거니까. 그 스트레스는 결국 쌓입니다. 안 풀면. 그래서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뭐다? 쓰레기통이다. 우리 이 마음속에 있는 이 더러운 쓰레기들 어떻게 해? 하나님만이 받아주셔. 다른 사람들한테,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친구들도 그 쓰레기 못 받아. 받으면 그거 듣고 있는 친구들도 스트레스 받아요, 받아요? 받아요. 하나님만 다 쓰레기 다 기꺼이 다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아, 그랬구나. 걔가 네 장난감을 보고 얼마나 가지고 싶었으면 그렇게 했을까. 아마 걔네 집은, 우리 집 아빠처럼 그렇게,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그런 아빠가 아닐지도 몰라. 어? 아빠는 아마 술 먹고 집에 와서 엄마 때리고 맨날 엄마 아빠 싸우고 그래서 이런 장난 너 같은 장난감 가진 거 보면 너무너무 갖고 싶었을 거야. 어?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아빠가 있잖아.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아빠한테 또 사달라면 뭐 사주잖아. 그래서 오늘 그냥 뺏겼다고 생각하지 말고 걔가 이때까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그 탐나는 자동차를 그냥 선물로 줬다고 생각하자. 가라앉아.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으로 엄마가 얘기를 착 해주면 스트레스 풀린다는 게 뭐예요? 뇌파가 바뀐다는 거예요. 감마파가 베타파로 되고 베타파가 알파파로 되면서 그러면 이제 그 분한 생각은 없어지고 아빠가 새 거 사줄까? 엄마가 물론이지. 그거 요즘 현대백화점 가면 있대더라. 그럼 그 새 거 사면 되지. 애들 엄마가 아빠한테 전화해야 돼. 네가 해. 아빠. 이렇게 돼서 아빠가 사준 거 누가 갖고 갔는데 아빠 나 색을 사줄 거야? 아빠가 아 그래? 걔는 너무너무 갖고 싶었을 거야. 아빠 다시 사주지. 그러면 하던 스트레스 어디 갔어? 아, 이거 뺏기고 나니까 신품 사준대. 이래서 사랑으로 스트레스가 풀려. 아시겠죠? 이거 없으면 안 풀려요. 이 빙신아, 왜 빙신을 뺏기고 들어와? 끝까지 따라가서 뭐, 어떻게. 그래서 모든 것을, 이렇게 탁 하면, 그 아이의 유전자도 꺼지지도 않고, 그래.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우리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그런 엄마도 없어, 이제.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엄마를 안아줘야 될 판이야. 그렇죠? 우리는 그런 엄마보다 더 좋은, 그런 외할머니보다 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알게 되면, 아, 아무리 스트레스 받아도 그 하나님 생각을 하면, 아시겠죠? 그래서 2부 세미나를 하는데 참가할 수 없으신 분들은 꼭 집에서라도 어떻게 꼭 들으세요. 그래서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냥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 사람 사랑 그래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이론일 뿐이고 진짜. 내 마음에 와 닿는 그런 감동을 받아봐야 돼. 그럴 때 정말 진정한 영적 에너지로서 여러분의 뇌파, 생체 전자파를 실제로 바꿔주고,
유전자의 회복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